오늘은 이제 오토 판매사 제가 실전 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수동 판매사를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판매사 한번 도전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금은 내가 전부 다 자연 매출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다 사서 팔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나에게 소비자가 생길 것이고 내가 해야 할 포인트가 점점점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 3개월은 미친 듯이 뛰어보자. 화장품을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하면 사업자분들이 팍팍 쓰니까 한두 달만 해도 쓰지만 보통 분들은 한 3개월, 막 오래 쓰는 분들 막 6개월도 쓰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껴 쓰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한 작업은 화장품을 전달하고 처발처발하게 만드는 거. 제가 애터미라면서 느낀 게요. 애터미는 효과가 빨리 나고 다른 거는 느리게 나는 이유가 워낙 애터미의 화장품이 좋은 기술력을 가진 것도 있지만 저는 쓰는 양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크림 요만한 거한 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푹 떠서 발라요? 한번푹 떠서 발라면 없는데? 그냥 눈곱만큼 떼가지고 조금 여기만 이렇게 바르는 거랑 아이크림을 떠서 목에도 바르고 다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화장품을 정말 듬뿍 바르고 이브닝 케어도 또 열심히 썼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왜 마사지 샵 다니잖아요. 웨딩 마사지 받으러 다니잖아요. 웨딩 마사지 받으러 다녔던 것보다 피부 변화가 훨씬 빨랐고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는 듯한 그런 피부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애용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판매사를 우리가 뭐 수억이 있지 않는 수억이 있어도 계속 돈으로 판매사를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최종 목표. 내가 연금성 소득과 같은 소득을 원한다면 내 밑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으로 판매사 띡 가. 물건은 그냥 여기 쌓아놔. 한두달 있다가 또 판매사 돈 주고 가. 물건 또 쌓아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뭐왜 그렇게 가는데요? 밑에 내 오토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파이프라인. 여러분, 파이프라인 우아 다들 아시죠? 저희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에서도 파이프라인 우아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고, 네이버나 이런 데 파이프라인 유튜브에도 파이프라인 우아를 쳐보시면 얘기가 나오는데, 친구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호수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러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아서 처음에는 같이 물동이를 나르다가 한 친구는 물동이를 더 크게 큰 물동이로 바꿔서 나르기 시작하고 또한 친구는 뭔가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동이를 큰 물동이로 나르던 친구가 막 비웃죠. 쟤 지금 뭐 하는 거냐. 난 지금 돈더 많이 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많이 번 돈을 뭐 마음껏 쓰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친구는 열심히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동안은 돈이 안 나오죠. 돈이 안 나오죠.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순간,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친구는 떼돈을 버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면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나르던 친구는 점점점 물동이의 크기를 키우다가 나중에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상하고 더 이상 물동이를 나를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수입이 끊기게 되는 거죠. 이게 노동 수입과 시스템 소득의 차이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파이프라인 우아랑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이고, 그래서 영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도전하는 이유가 제품을 팔아야 돼요. 판매해서 판매사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품 팔고 땡! 할 거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판매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게 목표라면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판매를 하면서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판매사를 도전하는 건 좋은데 제가 항상 제 파트너들이 판매사를 도전한다고 할 때마다 물어봐요. 왜 판매사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가고 싶어서요. 그냥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판매사를 가면 이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고, 내가 이 제품 가지고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후속 관리해서 제가 이번에 판매사를 도전하고 얼마 안에 또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말하면 오케이, 통과, 가라고 해요. 근데 그냥요, 옆 사람 다 가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생각해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판매사를 가면은요, 판매사 가고 나서 후회해요. 나왜 갔지? 돈만 썼네? 그런 분들이 애터미 하니까는 돈안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애터미는요, 돈이 투자될 게 없어요. 판매사 가는 게돈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팔아야죠.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오토 소비자들로 만들면,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판매사 가신 분들을 오토 소비자로 만들면, 이 사람들이 3개월 후에 재구매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요즘에는 제가 판매사 도전했을 때는요, 지금처럼 건강기능식품이 많지도 않았고요, 제품이 20몇 가지? 3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해물, 그러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많이 잡았어요. 제품을 집어넣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재구매를 할수 있게끔. 특히나 저는 화장품 위주로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없었어요. 유산균 정도만 있었고, 비타민이랑. 근데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달짜리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제품을 전달했는지, 그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가요, 명단마다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고, 일단 이 사람한테 들어간 물건을 체크하고 있어야, 이거 떨어질 때쯤 됐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고 떨어지게 한 일주일 전쯤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제품 아니면 못쓸 정도가 될 때까지 스스로 전화 와서 나그 제품 좀 갖다 줘, 그 제품 좀 살래, 혹은 스스로 주문을 할 때까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을 전달하면 항상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후속 관리고요. 일단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수동 판매사를 거쳐서 오토 판매사가 된 케이스예요. 운이 좋게도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제 2013년 4월 정도예요. 센터에 처음 갔을 때 최규정 단장님이, 그때는 총장님이셨어요. 저희 센터에 강의를 하러 오셨고, 그분이 본인 파트너, 최규정 총장님은 그때 당시 7번, 그리고 그분의 파트너는 최호숙 본부장님인데 그 16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두 분이 오셔서 최규정 단장님은 시대의 흐름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고, 그 강의 끝나고 최호숙 본부장님께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이거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성공의 8단계도를 실천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성공의 8단계도를 하면서 방향은 오토 판매사 방향인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언제 오토 매출이 올라오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건, 오토 판매사는 오늘 이번 분기에도 판매사, 다음 분기에도 판매사, 판매사가 계속되면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판매사 유지를 계속하면 오토 판매사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마케팅 플랜 듣자마자 저는 바로 4월 하반기부터 판매사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가능한 한 매번 저의 목표는 판매사 도전이었고, 물론 못한 달도 있어요. 매번 판매사 도전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이게 물건이 쌓이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들으면 이도구 임페리얼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오토 판매사 도전하고 못하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판매사 도전. 물론 이제 스폰서랑 다 이제 팀워크 짜서 갈 때는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나 혼자 끊임없이 매번 도전하는 거는 못하면 어때요? 일단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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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제일 바보 같은 게요, 판매사 도전했는데 한 100만 PB 했어. 100만 PB 했는데 판매사 안될것 같아서 포기해. 그러면서 아, 100만 PB 아깝다.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판매사가 부담스러우시면 30만 PB, 50만 PB, 100만 PB라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뛰셔야 돼요. 애터미의 유지비가 없죠. 근데 저는요, 애터미의 만약에 유지비가 있었다면 임페리얼이 지금보다 100배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지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뛰어야죠. 근데 애터미는요, 어쩔 수 없이 뛰어보잖아요? 그때 제품의 진가를 알수 있어요. 정말 제품이 팔려 나갑니다.
그건 뛰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나는 집에 있어도 주문 안 들어오던데, 안 팔려나가던데. 당연하죠. 아직 전달을 많이 안 하셨으니까. 많이 뿌려보고, 많이 전달해보면, 재구매가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사를 여러 번 가보신 분들은 그거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한 번만 가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소비자를 구축해서 오토 판매사를 가는 방향을 잡으세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빠르진 않아요. 소비자 구축을 하는 건 기본. 그거는 수동 판매사를 하든 안 하든 하는 거고, 소비자 구축을 계속 하다 보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더 자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수동 판매사를 그렇게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치고는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된건 아니에요. 자연 매출이 250만 PB 이상이 올라온 건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계속 판매사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보름에 해야 할 할당량. 처음에는 이제 250만 이상 했을 때도 있었고, 나중에 점점 줄여서 아무리 안 해도 제가 150만 PB 이상은 했었기 때문에 250대 250으로 판매사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 300대 300, 350, 이제 400 이렇게, 왜냐면 계속 맞춰 먹었어요. 매출이 무조건 올라오면 무조건 맞췄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300, 400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언제 오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매출이 250만 PB 이상 올라오는 거는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파트너들 중에서는요, 진짜 아이를 잘 낳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금방금방 사업자가 나와서 오토 판매사가 6개월 안에 되신 분도 있고요. 제가 제일 빨리 되신 분이 3개월 만에 되시는 분 봤어요. 오토 판매사 3개월 만에. 본인도 판매사가 뜬 줄도 몰랐어. 근데 그분이 시작하자마자 미쳐가지고 막 사업자를 찾아다녔는데 사업자가 첫 달에 4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판매사가 빨리 된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빨리 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애터미를 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운과 나의 노력과 어떤 역량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확실한 건안 되는 분은 없어요. 다 돼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안된 분들은요, 하다가 말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대구대명센터를 맡은 지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6년이 넘었는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와, 처음 이 센터에 왔을 때 계셨던 분들 중에 그만두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신 분들 중에 돈이 안 되는 분들은 없네. 초창기에 함께 저랑 애터미 시작했던 분들 지금 거의 다 정말 안된 분들이 이제 팀장이나 국장, 그리고 대부분이 본부장님 이상 되셨거든요. 그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오토판매사 실전편을 왜 하는 거냐면, 되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킬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케이스별로 뭐가 문제이고 뭐가 노하우인지 아니면 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 판매사 도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판매사가 될수 있어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판매사 도전 해보라고 해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 시작하자마자 저희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 3개월 동안 교육만 들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들으면 명단이 막 떠오르자고요. 저는 세미나 듣자마자 명단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거를 성공의 팔짱이 듣자마자 작성을 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네,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가끔 어떤 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전해야 돼, 전하러 갈지 머릿속에 떠올라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빠르신 거예요. 빠르신 거예요. 저도 어떤 분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막 떠올랐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스폰서인 저희 엄마가 말렸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또 싸웠죠. 왜못 가게 하냐? 3개월 동안 교육만 들어라.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한번딱 듣고 사람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면 꺾어져요. 아, 이 사업 안 되겠네. 못 하겠다. 힘 빠진다. 아마 엄마도, 스폰서님도 제가 그럴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갔어요. 만나러 갔어요. 대구, 근데 대구엔 전 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소개를 받아서 혹은 제 지인을 찾아서 갔는데 저는 거절을 받았어도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실망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판매사 도전한다고 해서 또 엄마가 되게 놀랬던 게 밑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판매사를 간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250만 PB를 하면 어차피 8번의 후원수당이 나오는데, 이 250만 PB, 250만 PB를 한달 동안 하는 거랑 보름 동안 하는 거랑 후원수당하고 똑같은데 직급수당이 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보름, 한달 동안 물건을 사더 팔더라도 보름 동안 판매사를 가는 게 이득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수학선생답죠? 저는 판매사를 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사실은 전후반기로 판매사 유지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한번 판매사 도전하고 물건 다판 다음 또 가고 다판 다음 또 가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내가 물건을 15일 만에 팔수 있을지 한달 만에 팔수 있을지 두달 만에 팔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어차피 내가 두달 동안 그 판매사 매출에 해당하는 물건을 팔수 있다면 나는 두달 동안 후원수당 8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름 안에 사서 두달 동안 팔면 50만 원이 더 나오잖아요. 저의 계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직급 가는 게 이득이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직급을 가는 게 이득일까요? 안 가는 게 이득일까요? 아마 판매사나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샤론이나 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얄 마스터부터 직급수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후원수당은요, 5,000 대 5,000에서 끝나죠. 후원수당은 월 4,000 정도에서 끝나요. 그래서 상한선이 끝난 모든 분들의 후원수당은 동일해요. 월 4천 정도, 3,500에 4천 정도, 임페리얼님이든 크라운마스터님이든 지금 상한선 끝나신 분들이 수십 명 계시는데 그분들의 후원수당은 똑같지만 연봉은 다르다는 거. 같은 후원수당인데 직급수당에서 엄청나게 차이 나죠. 직급은요 가는 게 맞습니다. 직급을 늦게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연봉 3억인 거랑 지금은 연봉 1억이었다가 5년 후에 연봉 3억이 되는 거랑 그만큼 연봉 2억만큼의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1년에 2억씩 10년이면 20억인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일단 성장은 빨리 하는 게 맞아요. 직급수당을 올리든 후원수당을 올리든. 근데 직급수당 올리는 것도 힘들고 후원수당 올리는 것도 힘들고 둘다 올리셔야 돼요. 둘 다. 저도 두 가지 목표를 다 보고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는 직급에 굉장히 목표를 많이 두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 후원 수당의 목표가 직급 수당으로 따라와요. 판매사는 30대 30이 맞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7대 70까지 맞을 수 있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150까지 맞을 수 있어요. 스타 마스터는 240까지 무난하게 맞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600도 맞긴 맞는데 거의 못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부분이 후레쉬아웃 되긴 하지만, 직급이 가면 후원 수당도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직급을 목표로 했었는데 똑같은 판매사라도요.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버는 판매사가 있고요. 한 달에 400, 500 버는 판매사가 있어요. 똑같은 스타 마스터라도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스타 마스터가 있고요. 한 달에 3,000만 원 버는 스타 마스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 마스터로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면은 연봉이 4억이죠. 4억 이상. 월 3,000만 원 이상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수당과 직급이 딱딱 맞진 않아요. 스타마스터는 얼마 벌어요? 틀린 질문. 땡. 틀린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걸 파악을 하시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머리에 넣으셔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여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전략적으로 잘했던 건 수학 선생이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아, 나는 수학 못하는데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스폰서나 파트너 중에 이런 수적인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로 도움을 받으면 되고 대부분 여러분들 스폰서는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이상 가면은 요런 전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함께 팀워크 맞추면서 가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직급과 후원수당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 이제 판매사는 완전히 후레쉬아웃 되는 거 없이 직급을 도전을 하면은 수당을 딱 맞출 수 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좀 날라가요. 어쩔 수가 없죠. 왜? 파트너들을 먼저 더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도 거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직급 목표를 두고 거의 샤론까지는
계속 판매사 유지하다가 오토가 된다면 오토 다이아 유지를 목표로, 오토 다이아 유지가 된다면 오토 샤론 유지를 목표로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지금은 물론 오토스타가 목표예요. 목표지만 매번 오토스타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조직이 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오토 샤론이거든요. 근데 오토 샤론이라 오토 샤론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밑에 오토 샤론이라는 건 오토 다이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럼 저는 지금 저는 오토 판매사 많이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토 다이아 많이 만드는 일을 해요. 왜? 오토 다이아를 많이 만들어서 오토 샤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누가 오토 샤론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 계보도를 보면서 파트너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성장해야 오토 다이아가 되고 오토 샤론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토 스타가 될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디를 후원하고 누구를 성장시켜야 될까?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죠. 저의 전체적인 조직 중에서. 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일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오토 판매사로 돌아와서 제가 오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제 파트너들, 누구를 성장시키면 될까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후원 매출이 늘은 거예요. 제 직급과 상관없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 오토 다이아, 오토 샤론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저의 후원 수당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600대 200, 240이었던 게 600, 지금은 1000만을 넘어가고 20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후원 수당이 오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후원 수당이 오른다고 바로 돈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240부터 600까지 갈 때까지 300, 400, 500이 떠도 돈은 똑같이 240만 PB 돈이 나오죠. 하지만 이 들어오는 수입에 여러분, 내 통장에 꽂히는 7만 원, 이 돈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돈에 연연하시면 안 되고 내 매출, 예를 들어서 내가 한쪽 막막 커. 우측은 만약에 별로 안 컸는데 좌측이 계속 처음에 10만 PB 올라오던 게 20만 PB, 30만 PB 올라온다.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쪽만 막 커지면 슬퍼해. 이쪽은 왜안 돼요? 이러면서. 이쪽이 성장하면 이쪽도 성장해요. 근데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내 수입을 보는 게 아니라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잘했던 건제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매출 체크를 끊임없이 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평균 내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코로나 기간 중에 어디가 주춤했고 어디가 성장했는지.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매사가 되려면,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목표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더라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한 분이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 그림 그리기 힘드니까 일단 다이아. 지금 현재 오토 판매사가 아니어도 다이아몬드 마스터인 분들은요, 샤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 샤론. 가려면 다이아 두명 있어야 되죠. 다이아 밑에 세일즈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없어. 없는 부분은 물음표. 누굴 다이아 데려가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후원해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요. 현재 여러분 직급의 두 단계 위에 직급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두 단계 위에 직급. 그러니까 현재 나의 오토 직급에. 저는 오토 샤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총장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오토 스타인 분들은 크라운 그림을 그리는 게 맞고요. 오토 다이아인 분들은 스타 마스터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이게 제일 정석으로 가는 거. 내가 현재 세일즈 마스터다. 나는 직급이 판매사다. 판매사인데 에이전트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림을 그리시고, 내가 오토 판매사다. 전후반기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샤론 로즈 마스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토 직급의 두 단계 윗직급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방향이 나오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판매사 유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희한하게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생겨요. 파트너가 나온다던가 물건이 팔린다던가. 근데 아무 목표를 안 세우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 일이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년 만에 오토 세일즈가 되려면 계속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판매사 도전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쉽지 않았어요. 다들 판매사 도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 판매사 도전할 때는
집에 일단 물건 두 개씩은 갖다 놓자. 왜냐면 누가 물건을 갖다 달라고 그러면 바로 갖다 줘야 되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직접 주문해 보세요라는 분들 많으신데 직접 주문해 보세요. 그럼 주문하나요? 일단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면 주문을 해요. 근데 내가 물건 권했을 때나 보이차 사야 되는데 뭐뭐 뭐 사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걸 아직 안 써봤단 말이에요. 안 써보신 분들은 그냥 주문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저는요 무조건 일단 이거 가져가서 제가 포인트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는 어차피 판매 세일을 계속 하니까 포인트 남아 돌죠. 포인트가 사람 달리는 수보다 포인트가 더 빨리 들어가. 회원가입은 잘못 시키는데 혼자서 계속 판매사를 가고 있었으니까 저 회원가입 진짜 못 시켰어요. 저처럼 회원가입 못 시킨 분들 공감하시는 게 회원가입은 못 시키는데 계속 판매사 도전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다 30만 포인트야. 30만 포인트보다 더 넣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도 잘 시키면서 판매사 도전도 계속하고 하면 좋죠. 근데 저는 회원가입을 일단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원가입을 잘못 시켰는데 첫 번째 달 판매사 도전할 때 파트너라기보다 소비자가 나왔는데 그분이 소개를 엄청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이 쭉쭉쭉쭉쭉 막 됐었는데 저는 본인 포인트 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30만 PV 만들어줘 버리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에이전트를 그만 만드니까 사장님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물건 주문했는데 본인 이름 말고 밑에 사람 달아서 물건 사면은요 수당 발생해요 라고 드렸을 때 아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 제가 한번더 얘기해요. 근데 캐시백이요 마트처럼 1,000원 2,000원 되는 게 아니라 한 7만 원 되는데 그래도 필요 없으세요? 라고 제가 한번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필요 없어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사장님 포인트 제가 잘 쓸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더 얘기하고 그분이 물건을 사갈 때마다 얘기해요. 사장님 이 포인트 제 마음대로 써요.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매번 말씀드려요. 매번 말씀드리면 나중에 회원가입해 달라는 분도 있고 끝까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닌 거야.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어. 대신에 그런 분들 저는 소개는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를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수당에 관심 없는 분들이 오토 매출 하겠냐고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요. 대면보다 비대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수당에 관심이 없어도 물건이 필요하면 나한테 갖다 주러 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해. 근데 연세 있는 분들은 주문하는 거 귀찮아. 눈 아파. 갖다 주면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배우세요. 가르치셔야 돼요. 안 배우려고 해도 가르치셔야 돼요. 주문하는 방법, 뭐, 저희 엄마도요. 다른 거다 못해도 애터미 관련된 건다 해요. 애터미 주문하고 회원가입하고 계보도 보고 이거는 누구보다 잘해. 그래서 이제 60이 넘으셨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처음에 집에다 물건을 좀 채워놓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갖다 드려야지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산다고 했다가 며칠 지나면 또 연락 없어요. 까먹는단 말이에요. 나 지금 칫솔 필요한데 그럼 얼른 줘야 돼. 그래서 저는요 제 차, 그리고 내 가방, 우리 집이 애터미 점포였어요. 저는요, 무점포로 가게를 차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점포로 가게를 차리지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는데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인터넷 쇼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G마켓을 보고 있는데 G마켓에 있는 물건을 우리 집 앞에 전시해놔서 볼수 있대. 가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입어볼 수도 있대. 입어보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나도 그렇게 안 하나요? 저는 전략을 짠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은 했지만 내 애터미 물건들을 물론 멀리 사는 분한테는 경험을 못 시켜드리지만 최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체험을 시켜드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물건을 사놓고 테스터 제품을 하나씩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테스터머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효과가 많았던 게, 마사지 체험이었어요. 페이셜 체험. 테스트머니 해주는 게 가장 저는 효과가 컸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 나름이니까, 각자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인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 소개 받아서,
제가 진짜 에어로빅장에서 마사지 체험한 적도 있고요. 사우나에서 마사지 체험한 적도 있고, 정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혼자 사는 그런 데 가서 할머니들, 80대 할머니들만 눕혀놓고 마사지 체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라는 데는 다 갔어요. 오라는 데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파트너도 보면은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오라는 데는 다 갔던 것 같거든요. 그 노인정에서 염색도 시켜드리고, 그냥 뭐라도 할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뻐서 그만큼 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맥이 너무 없어서 제가 오죽하면은 초대를 해야 되는데 초대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동대구역에 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동대구역에 사람이 많으니까 동대구역 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2시 강의였어요. 2시 강의여서 지하철을 타고 역 앞에 내려서 센터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역 앞에 한 80대 정도 돼 보이시는 할머니인데 이도 다 빠지시고 몸빼바지 이렇게 입고 그늘에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니까 더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한 차한잔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이러듯이 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가가지고 그분을 그때 저희 엄마 강의 중이었거든요. 강의실에 앉혀놓고 이제 시원한 커피를 타서 드리고 에어컨 나오니까 시원하시죠? 여기 좀 앉아 있다 가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 제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갈 때 엄청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보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저희 엄마도 강의 끝났는데 너는 어디서 저런 할머니 데리고 왔냐고 이러면서. 근데 할머니도 계속 조셨어. 강의 내내 조시다가 이제 강의 끝나고 할머니 시원하시죠? 그러니까는 시원하다고. 여기 자주 놀러 오셔도 돼요. 제가 치약지수 드리면서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러면서 할머니 혹시 저한테 회원 가입해 주실래요? 했더니 응 해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 막 하는데 그때는 계좌번호가 있었어야 됐어요. 핸드폰 인증이 안 됐고 그때는 계좌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다가 할머니 계좌번호가 뭘까? 계좌번호가 뭐야? 몰라. 그래서 회원 가입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드리고 꼭 연락 주셔야 돼요 하고 이제 그분을 보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 저는 할머니를 뭐하러 데려왔냐? 그러니까 제가 혹시 또 알아? 저분이 집에 가서 치약지수를 놔뒀는데 아들이 써보고 아들이 전화 올지? 정말 긍정적이죠. 근데 역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분도 사업 안 하고 연락도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된게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된 거예요. 제가 거절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거절을요, 한천배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힘이 빠졌던 게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엄마를 3년 거절했는데요. 엄마를 3년 거절했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하는데 얼씨구나 하고 자 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가 가장 고생스러워요. 왜냐면 돈은 안 되는데 노력은 제일 많이 해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제 파트너들을 보면은요. 돈이 안 되잖아요.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끔 저는 이게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해내시고 결국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결과에 집착해요. 오늘 누가 내 물건 사주고 나한테 회원가입해줬으면 막 신나. 근데 내일 다 거절했어. 그러면 기운 빠져서 아,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날 할머니를 초대했을 때 되게 기뻤어요. 초청을 했고, 전단지를 드렸고, 치약과 칫솔을 경험시켜드렸고, 전화번호까지 땄어요. 그분이 계좌번호만 알았으면 나한테 가입했을 거예요. 전 그게 기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못했다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제가 힘이 안 빠지느냐? 나는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전 제가 성공 못할 거라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한다면 그한 명이 내가 될 거야. 저는 그만큼 성공에 간절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에 간절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이 간절하신 분들한테 판매사 도전은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40대 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되게 잘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거의 8년 전이죠. 40대 후반 분들도 인터넷 쇼핑을 거의 못 하셨어요. 제가 그때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20, 30대들이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지만, 20년 후에는 그 20, 30대들이 40, 50대들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주 고객들인 20, 30대들이 40, 50대가 되는 20년 후에는 점포가 있는 가게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8년 정도 지났죠. 지금만 해도 한 40대 후반 정도까지만 해도 50대 분들도 인터넷 쇼핑 못 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요. 대형마트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물론 대형마트 가면 사람들 많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0여 년안 남았어요. 거기에 파리가 날릴 시기가. 왜? 점점 인터넷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상 우리는 시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제주 고객들이 20, 30대보다는 확실히 물건은 40, 50대들이 잘 사줘요. 20, 30대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0, 50대들한테 제품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물건을 이렇게 좀 채워놨었고. 자, 제가 1,000만 원치 물건을 샀어요. 그 다음 1,000만 원치 물건을 팔았어. 그럼 저한테 다시 1,000만 원이 생기죠. 그리고 수당이 남아. 지속적으로 판매자 도전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관리만 잘 하시면. 근데 또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판매자 도전을 했어. 물건을 팔았어. 돈을 받았어. 이 돈으로 시장 가서 반찬을 사. 그리고 돈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내가 가게, 우리 집 생활비로 쓰는 금액과 애터미 사업 금액을 분리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500에서 1000만 원은 정말 내 밑에 매출이 한 개도 없을 때. 나 혼자 물건 내려서 판매사 간다고 했을 때 그만큼이 필요한 거고, 자연 매출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만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내가 판매사, 만약에 아직까지 자연 매출도 올라오는데 판매사 도전을 안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판매사를 가려면 얼만큼의 금액이 필요할까? 자, 하고자 마음 먹으면 다 해요. 하고자 마음 먹으면. 제 파트너도 보니까 아이한테 1,000만 원치 책은 사주면서 판매사 도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혹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나. 저는 강요는 안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물건을 사서 팔고 이걸 파는 과정에 후속 관리를 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사가, 저는 판매사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보너스가 나오니까요. 단순해요. 보너스가 나오니까. 근데 나 보너스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3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도 좋아요. 무조건 목표 잡으세요. 여러분들 목표 안 잡고 그냥 되는 대로 하시면은요, 1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루에 2만 포인트만 잡아도요, 보름이면 30만 포인트예요. 나는 하루에 앰플 하나를 파는 게 목표야. 판매사는 부담스러워. 일단 하루에 앰플 한 개. 그럼 일단 앰플 한 개를 사셔야죠. 두 개를 사셔야죠. 하나는 발라줘야 되니까. 그리고 앰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앰플이 얼마나 좋을까? 갈색병과 뭐가 차이가 날까? 그리고 하나의 앰플은 테스터. 혹시 갈색병 아세요? 제가 갈색병보다 훨씬 좋은 파란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손등에 한 방울 딱 짜줘. 이거 얼마면 사시겠어요? 그리고 갈색병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샀어. 또 다른 사람. 한 10명 만나 봐요. 하루에 앰플 하나 못 팔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15일에 30만 PB예요. 근데 제가 제 사업자들 매출 보면은요, 보름에 10만 PB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한 가지. 목표를 잡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사 도전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냥 물건 내려놓고 쌓아놔. 또 3개월 있다 판매사가.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몇년 지나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고, 하루에 그 물건 중에 하나씩 목표로 들고 뛰세요.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오늘은 유산균을 팔아야지. 라고 마음 먹고 가서 유산균 얘기하는 거랑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 목표 없이. 그냥 얘기하다 와. 그럼 아무것도 못 팔다 끝나요. 그 목표에 꽂힌 사람은요, 유산균을 팔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PB 목표도 목표예요. 꼭 정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에서 필요한 목표니까. 내가 몇 명한테 애터미를 얘기하겠다. 몇 명을 가입하겠다라는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가입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서 몇 명한테 말을 하겠다.
저는 하루에 30명한테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했거든요. 처음에는 10명 가입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가입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30명한테 말해도 한 명도 가입 안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명단을 보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힘든 사람은 전화를 했어요. 판매사를 도전을 했잖아요. 판매사를 도전을 했으니까 물건을 내렸잖아요. 물건 내려서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명단이 필요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일을 진행하면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할수 있는데, 목표를 안 잡고 일을 진행하니까 명단은 있는데 명단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 판매사 도전이 아니더라도요, 하루에 2만 PB 혹은 3만 PB라도 목표를 정하시면은요, 명단이 필요해요. 혹은 PB 목표를 내가 안 정했어. 안 정해도 나는 하루에 5명을 만나겠다. 10명을 만나겠다. 그럼 명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부터 정하셔야지. 그런데, 제가 명단 작성을 하면서 판매사 도전을 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첫 판매사 도전을 하는데, 제 예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얘는 꼭 가입해줄 거야. 얘는 꼭 물건 사줄 거야. 했던 친구가 있었고, 아, 이 사람 나몇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물건을 사줄까? 그런 사람이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명단 작성을 하시고요. 거절 당할 걸 예상되는 분도요. 일단은 말씀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거해 나가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일단은 전부 다 얘기를 해보고, 너무 부정적인 사람은 그 3번의 명단으로 밀어놓으세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연락할 데 없을 때 다시 연락하는 사람들. 근데 긍정이거나 보통 정도 수준의 반응들은 체크를 해놨다가 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품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팔았으면 어떤 제품을 팔았는지, 가입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관리를 위해서. 일단 명단 작성해가지고 전부 다 연락을 했는데, 제가 왜 전부 다 연락을 해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있어요. 정말 제 베스트 프렌드 중에 다섯 번째 안에 드는, 대학원 때 가장 친했던. 그 친구는 저한테 되게 특별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약속을 잡아서,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제가 원래 서울에 살았었으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엄마가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지만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정말 맛있는, 좋은데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제가 사라고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엔 6종, 앱솔루트가 없었으니까 6종 화장 스킨케어 세트 제품하고 이브닝 케어 세트, 그러면 10만 원이 넘잖아요. 이 제품을 선물로 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걔가 팔자주름이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너 팔자주름 고민이잖아. 너 이거 2주만 써봐. 팔자주름 싹 없어질 거야. 그리고 회원가입 좀 해줄래? 했더니 회원가입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써보고 연락 줘.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48시간 이내에 후속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틀 후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문자를 보냈어. 답이 안 와. 그래서 제가 한 세네 번더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나 까였구나. 까인 정도가 아니라 손절을 한 거죠, 저를. 그 친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간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선물까지 주면서 그냥 회원가입, 무료로 회원가입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내가 정말 내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러 갔으면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갔을 때 거절당했다면 내가 더 충격이었겠죠. 더 상심이 컸겠죠. 근데 아니, 나는 부자가 될 건데, 부자가 될 나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운이 없는 친구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제가 조리원에서 딱 2주 봤던 언니가 있었어요. 딱 2주가 다야. 그 이후에 만난 적도 없어. 조리원에서 2주 만나봤었고, 조리원 2주 동안만 그냥 좀 친한 것도 아니고, 2주 동안 맨날 거기 있으니까 2주에 있는 멤버들끼리 친하잖아요. 얘기하고 지냈고,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 낳고 이제 돌좀 지났으니까는 1년이 넘은 거죠. 연락을 안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명단 작성을 핸드폰 보면서 다 핸드폰에 있는 거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있는 거예요. 일단 명단 있는 거다 전화를 했어요. 대부분 까였죠. 전화를 안 받거나 욕하고 끊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손하게 거절하던가 했는데, 아무튼 그 언니 전화했어요. 언니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 그래 뭐 어떻게 지냈을까? 아 저는요 이제 학교원생 그만두고 새로 사업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나도 다시 요리사 시작했어. 근데 아 요리사 너무 힘들어.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복직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이 피곤한데 기가 막힌 제품인데 이거 해모이 기가 막힌 제품이 있는데. 언니, 이거 한번 먹어보실래요? 내가 선물로 줄게요. 나는 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1년 만에 연락했는데. 제가 선물로 줄게요. 이거 진짜 좋대요. 진짜 좋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무슨 선물이야. 사야지.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이거 네 박스 사면 싸요. 네 박스 사면은 네 박스에 30만 6천 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래? 뭐 생각보다 안 비싸네. 우리 남편도 많이 피곤한데 8박스 보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진짜 와 대박. 이 언니는 그냥 완전 기대를 안 했던 언니란 말이에요. 나랑 친하지도 않았고 1년 동안 연락을 한 적도 없었고 조리원에서 헤어지고 처음 연락한 게 애터미 때문에 연락한 거였는데 이거 진짜 하늘이 돕는구나. 그때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 한적 있었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판매사를 도전하다 보면 신기하게 판매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그런데 정말 판매사가 되게 도움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해봤던 방법은 뭐 설문조사, 마사지, 그리고 이제 내가 매일매일 어떤 거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한 커피나 아니면 해당차 타가지고 이렇게 시음 시켜드리면서, 그냥 시음 시켜드리고 가면은 안 되니까 물건도 이렇게 깔아놔도 잘안 사세요. 저는 그때 마사지 체험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수 있는 체험을 많이 잡았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설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뭐 제품을 그냥 권하면은 잘안 써보니까 약간 편법을 쓴 거죠. 실제로 그때 제가 제품 강의를 할 때는 아니었는데, 제가 제품 강의하려고 자료를 좀 수집 중인데 저희 제품 좀 테스트 해보시고 설문조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선크림이면 선크림 제품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만들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고객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제품을 써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제품 쓴 다음에 설문지를 다시 수거해야 되고 설문지를 보고 다시 회원 가입을 하러 가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했던 방법들은 전단지 있죠. 전단지를 가지고 소비자를 만나러 갈 때, 이제 에이코어 리스트에서도 소비자 전달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았었어도 전단지를 들고 가서 그분한테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이분에 대한 정보를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도 상관은 없어요. 회원가입이 안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혹시 애터미 제품 중에 쓰는 게 있으시냐고 물어보고, 애터미 제품 중에 쓰는 게 있으면 애터미 제품은 뭐 세모.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아닌 거. 집에서 홍삼을 먹는데 정관장 걸 먹는다던가, 유산균을 먹는데 뭐 다른 회사 걸 먹는다던가 하면 그런 거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홍삼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원래 홍삼을 안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홍삼을 먹는데 정관장 홍삼을 먹고 있어. 그럼 정관장 홍삼과 애터미 홍삼을 비교해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치약도 쓰고 칫솔도 쓰고 샴푸도 쓰고 화장품도 쓰고 다쓸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 제품들만 비교 설명해 주셔서 애터미 거로 바꾸게만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PB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PB 계산을 해서 만약에 언니가 이렇게 제품을 전부 다 바꾸게 되면은요. 포인트가 이 정도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로 한 달에 어느 정도만큼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이 일단 제품 비교를 하면은요, 제품 거의 다 바꾸세요. 애터미 거랑 같은 품질이 더싼게잘 없어. 정말 애터미가 제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장점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오토 판매사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250만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100만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200만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에 있으신 분들 중에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체크하시고, 내가 판매사를 가려면 얼만큼의 포인트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250, 500을 다 해야 되네? 포기. 하지 마시고, 정말 판매사가 가고 싶으면 스폰서랑 상담을 하세요.
스폰서님, 저 이렇게 이렇게 판매사 가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혹시 스폰서님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스폰서가 함께 할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없는지, 아니면 뭐 언제 같이 하자고 하든지 뭐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제 오토 판매사거나 팀장인 스폰서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판매사 한번 가본 스폰서도 이거를 본인 경험밖에 얘기를 못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을 해보시고, 같이 계획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은 당장 이만큼 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30만 포인트든 50만 포인트든 목표를 잡아가지고 하라고. 여러분들 목표가 1억이야. 연봉 1억. 그럼 적어도 연봉 1억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 노하우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스클럽 이상인 분들한테도 상담하러 가세요.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내가 판매서도는 언제쯤 할 것인지. 그걸 위해서 지금 10만, 20만, 30만의 목표를 잡는 거는요.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어떻게 제품을 무엇으로 어떻게 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많은 강의를 듣고 나는 저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까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듣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채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